15만짜리 저렴이 B650보대 i9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원부원도를 열화상 온도계로 찍었는데 94도 정도 나옵니다. 먼지 좀 쌓이면은 불에 탈것 같은 온도죠. 12900K고요. 쿨러가 어떻게 되나요? 얘 올코어 부스터가 4.7에서 4.94일 텐데 지금 막 0클럭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앞에 예고에서도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각각 보드, 그중에서 특히 B660 보드를 직접 i9, i7, i5를 넣고 그냥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i9나 i7을 완전 싸구려 B660 보드에 조합해서 쓰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견적을 물어보신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 주문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보여드릴 건 과연 싸구려 보드에도 i9이나 i7이 쓸수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그냥 알려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기반 지식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인보드는 무조건 모든 CPU를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드 전원부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원부가 좀 고급진 걸로 빵빵히 구성된 애들도 있고 페이지 숫자라든지 MOSFET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좀 낮은 출력량을 보여주는 보드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뭐 페이즈, 모스펫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요것만 생각하세요. 메인보드가 내보낼 수 있는 출력량은 보드의 품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드는 65W만 버티고요. 어떤 보드는 막 95W, 어떤 보드는 125, 어떤 거는 175, 200, 255, 241, 그리고 409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속전이 갑자기 여기서 확 뛰네요. 4095는 실제로 이 보드가 4095로 버티는 게 아니라 무제한급을 표현할 때 4095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는 B660 보드 저렴한 애들도 이 4095까지 풀려 있을까요? 정답은 일단 아닙니다. 아주 저렴한 제품 보면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125 미치예요. 125W 밑으로만 버틴다고요. 송전이 그럼 전력제한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원부 품질이 부실하면은 전력제한 해제를 해도 이거를 4095까지 풀어줘도 온도 문제 때문에 못 버팁니다. 그거는 클럭자로 나타나요. 아, 그리고 송전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메인보드가 125까지 출력을 내면은 그러면 CPU가 제 성능을 안 내는 거예요? CPU는 전기를 얼마 먹게 해요?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쓰는 12600K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통 평균 전력 소비량이 140에서 170 사이 정도입니다. 메인보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부하도가 얼마인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 약간 차이 있는데 이 정도 급이에요. 12900K는 대략적으로 200에서 시작하고 많이 쓸 때는 250W까지 씁니다. 아, 12900이요. 12700요. 그리고 12900K가 실질적으로 한240 정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이 쓸 때는 300 조금 못 미치는 한 280까지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i7하고 i9은 당연히 최대 성능을 싸구려 보드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가바이트 DS3H부터 보여드릴게요. DS3H의 프라임 스몰 단계의 지속 부하입니다. 프라임 스몰을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한테 돌렸을 때 일단 여러분 주위에서 봐야 될 거는 CPU 종류 보시고 이 보드에 PL1, PL2라고 적혀있는 거 보세요. 파워 리미트. 이게 얘가 전력을 고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미트가. 125, 241이 기본 설정입니다. 이 보드는 125 아니면 241입니다. 근데 2는 뭐고 1은 뭐예요? 2는 짧은 순간 부하를 강하게 줄 때, 그때 얘가 출력을 낼수 있는 대략 10초에서 2분 정도 사이입니다. 그때 전력치가 241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하를 받으면 125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프라임 스몰을 이렇게 과부하 테스트로 돌려봅니다. FX2는 끄고 돌렸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CPU가 전기를 먹기 시작해요. 보이죠? 전기를 먹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200 얼마까지 먹어요. 아주 짧은 순간. 자, 이거 딱 돌리자마자 처음에는 파워 리미트가 얼마입니까? 241이니까 대략 240까지 올라갈 거예요. 맞죠? 241. 딱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찍고 얼마 안 있어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요. 왜요? 이 보드의 전원부가 이걸 버틸 수 있는 만큼 품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부하는 241을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2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125도 못 버티고 5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전원부 온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얘는 이 125도 못 버티는 사실 그런 보드인 겁니다. 야, 네가 그게 증거가 있어? 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PU 온도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버티는 거 보이죠? CPU 코어 템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전류량이 출렁이에요. 왜 출렁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원부 온도를 열화상 온도계로 찍어봤습니다. 방열판 기준으로 73도고요. 방열판 아니라 MOSFET 기준으로 제가 온도를 찍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93도 정도가 나옵니다. 93도. 93도면은 전력 변환 효율이 극대히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보드의 수명에 문제가 생기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온도를 찍으면은 아, 내가 고장이 나겠구나 하면서 자꾸 전력 공급치를 낮추고 클럭도 같이 낮추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게 클럭이에요, 클럭. 지금 코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얘 클럭이 어떻게 돼요? 참고로 12900의 올코어는 4.7에서 4.9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막 0클럭 뜨는 코어들도 있고 3.0도 제대로 안 나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왜? 전력 공급량이 120도 못 버티니까. 못 버텨서 계속 65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60까지 또 막 떨어지네요. 전원본도 제일 높고. 결국 이 싸구려 B660 DS3H 정도 급에서는 싸구려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15만원 가까이 하니까요. 근데 보시다시피 i9급을 못 버텨요. i9 논케일에도 못 버팁니다. 참고 i9 논케일도 200W 이상 씁니다. 못 버티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실험을 하면은 한 번씩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프라임 스몰은 아주 높은 전력 소비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럼 시네벤치 보여드릴게요. 시네벤치 R20인데, 이 시네벤치라는 놈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렌더링 인코딩 돌리거나, 뭐, 영상 편집에서 뭐 내보내기 하거나, 아니면 음악 작곡하거나,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샤나 인코더 뭐 이런 거 써서 인코딩 하거나, 고를 때, 자음 넣었을 때, CPU를 100% 정도 쓰면은, 쓰는 부하를 나타내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돌리면요, 얘가 얼마 써요, 전기를? 200, 순간적으로 230까지 쓰죠? 근데 내가 아까 돌렸던 프라임이랑, 이거랑은, 얼마 차입니까? 10W 밖에 차 안 나요? 거의 똑같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근데 웃긴 거는, 자, 시네벤치를 돌릴 때는, 프라임만큼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요, 부하도가. 그러니까 시네벤치는 딱 1분 이하 정도 부하를 줍니다. 12900K 썼을 때는. 그러니까, 파워 리미트 이 상태로 터져요. 아까 우리 잠시 돌리니까 좀 높은 부하를 버티는 걸 봤잖아요. 파워 리미트 이 상태로 터지니까 실제 클럭이 꽤 오랜 시간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맞죠? 제가 대략 돌렸는 시간이 4초 때부터 돌렸는데요. 돌리니까 클럭이 팍 올라가더니 뭐 4.7, 4.8 정도 이거를 한 23초를 버텨요. 얘가. 보시다시피 대충 30분까지 버티고 30분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또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몇 초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렇게 시네벤치 결과값이 나옵니다. 시네벤치는 부하도가 충분히 높긴 하지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뭐 어떤 CPU로 돌리냐에 따라 다른데 30초에서 한 2, 3분 정도 그 정도밖에 부하를 안 주기 때문에 아까 잠시 동안 버틴다고 했잖아요. 그 잠시 동안 버티는 그 시간 정도의 그 부하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시네벤치로 점수를 매기면은 실질적으로
낮은 보드에서도 이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성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실제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클럭이 막 0클럭까지 떨어지고 3.0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성전님 누가 B660에 i9 꽂아서 쓴답니까? 뭐 가끔 제가 그렇게 주문 받는데 뭐 그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i7을 한번 써보죠. i7은 DS3H에다가 꽂아서 프라임 스몰 돌려봅니다. 자 돌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7인 거 확인하셨죠? 파워 리미트는 똑같이 241125고요. 보드도 똑같은 DS3H입니다. 자 제가 프라임 스몰을 똑같은 부하를 주고 돌렸어요. 얘 올코어 부스트는 4.7이에요. 4.7이고 CPU 온도는 보시다시피 문제가 없지만 패키지 온도가 높아서 클럭은 4.7이 유지가 안 되긴 합니다. 유지가 안 되는데 그래도 4.6, 4.7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더 잘 잡으려고 요거 블럭을 눌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CPU 쿨러가 온도를 못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40몇 도까지 CPU 온도가 내려갔죠? 왜? 클럭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클럭이 왜 떨어질까요? 클럭이 1, 2 정도 떨어지면은 사실 CPU 온도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럭이 지금 방금 전에 잠시 보셨다시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죠. 2점 몇까지 3.0까지 그리고 또 지나고 안 돼 보니까 41배수 그러니까 거의 0.5클럭 떨어졌습니다. 또 좀 전 지나니까 3.0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거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까요? 전원부 온도 문제입니다. 전원부 온도가 77도예요. 78도 거의 방열판 쪽이. 그리고 방열판이 아닌 MOSFET이 있는 쪽은 97도입니다. 지금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못 버티니까 클럭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 10분 돌려보면은 계속 저렇게 중간중간에 클럭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원래 올코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4.7입니다. 4.7인데 기본적으로 4.0에서 2점 몇까지 떨어지죠. 전원부 온도도 문제고 실제로 파워 리미트 이 CPU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거 전력 공급 수치도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4.7 클럭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그 안 나오는 4.0도 못 버티고 3.0, 2.5까지 클럭이 저하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네벤치에서는 안 나타난다니까요. 시네벤치는 겨우 1분 정도 부하밖에 안 주니까 자 시네벤치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돌렸습니다. 이렇게 시네벤치에서는 클럭이 거의 안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지죠. 아 특정 뭐 그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까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시네벤치 점수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워 리밋 2 그 2분 남짓일 때 순간적으로 전력 공급하는 거는 이런 저렴한 보드로도 버티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클럭자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벤치 점수가 사실 Z보드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i7은 지금 보시다시피 i7은 부하가 끝나고 난 뒤 클럭이 떨어졌지 그전에는 시네벤치 돌렸을 때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야 BA660 저렴한 거 써도 i7은 버티더라 이런 결론 내요. 더 심각한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실제로는 이 DS3H를 12600K를 쓰더라도 12600K입니다. 12600K 올코어 부스터는 4.5입니다. 근데 자 12600K가 전력 소비량이 얼마인가요? 전력 소비량이 대략적으로 140 정도 쓴 거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거기 쓰면 이게 파워 리밋 걸리겠죠. 지금 시네벤치 돌렸는데 프라임 스몰로 돌리면 150 정도 쓰네요. 150 정도 쓰고 약 2분 정도 지나면은 파워 리밋 2구간이 끝나고 1구간으로 바뀌면서 125 제약이 걸리니까 클럭이 떨어질 거예요. 자 지금 그때입니다. 클럭이 떨어져요. 옆에서는 4.5였어요. 분명히 1분 2분 구간에서 4.5였습니다. 그리고 파워 리밋 원인 125로 바뀌면은 자 4.3
4.4로 0.1, 0.2 클럭이 떨어집니다. 125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125로. 그래서 12600K도 솔직히 DS3H에서는 제대로 못 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태클 걸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 버티지 않느냐.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전력제한 해제도 얘는 전원부 온도를 못 버텨요. 전원부 온도가 93도인 거 보이죠? i5 썼는데 93도야. 어차피 온도가 못 버텨서 클럭자가 될 겁니다. 125도 지금 얘가 한계치야. 90도가 찍히는. 근데 여기서 전력제한 해제해서 150 땡겨 쓴다고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두 번째 태클은? 신원님, 이거 기본 쿨러 쓰면은 전원부에도 쿨링이 되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참고로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 우리 가게 실내 온도는 14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랭을 쓴다 그래도 한 10도 정도밖에 못 낮추니까. 그거 제가 지금 오픈 테스트 했잖아요. 여러분 인케이스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뭐 10도 정도 낮춘다 쳐도 사실 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의 전원부 온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12600K니까 수냉 사이즈하고 수냉 꽂아 쓰는 순간 전원부 온도를 시킬 수가 없겠죠. 그럼 12600K 뭔 기본 쿨러입니까? 기본 쿨러 못 쓰니까. 타워형 쓴다 해도 요 조금 튀어나오는 방열판에만 바람이 미치지 위에 있는 전원부에는 전혀 바람이 안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테크 거는 거 걸어봤자 여러분 실험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메인보드로는 12600K도 못 버틴다고. 그러면은 성준님 킷바꿔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수스 B6MK 맨날 똑같은 킷바랑 뭐 5천, 6천 밖에 차이 안 나는 보드를 가지고 12900 돌려봤어요. 자, B6과 N-K입니다. 보드 보이죠? 그리고 12900을 씁니다. 얘도 파워 리미트 1은 125고 2는 241입니다. 자, 이거 돌리면은 처음에 얘도 그 조금 버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버텨도 잠시 동안 200 정도 유지하고 그때부터는 150까지 까집니다. 아마 얘도 전원본도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냥 파워리밋 1로 그냥 끝까지 버티긴 해요. 125 상태로. 그래서 아니네요. 얘도 온도 문제가 생겼는지 중간중간 내려가긴 하네요. 그래서 클럭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이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원본도가 마찬가지로 방열판 기준이 아니라 MOSFET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90도 인근 찍힙니다. 89.8도. 그래서 당연히 못 버텨요. 클럭이 저하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또 보시다시피 시네벤치 돌리면은 점수가 별로 안 까질 거예요. 왜? 단기간 로드는 얘도 좀 버티거든요. 그래서 시네벤치 딱 돌렸어. 시네벤치 돌리고 점수 보면은 와 그래도 9천 정도 나와. 아 성준님 그러면 이거 Z보드 했으면 얼마 나온대요? 1400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00점밖에 안 까지는 거야. 1000점밖에 안 까지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자가 10%밖에 안 되니까 보드에서 20만원 싸게 샀는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우리가 지속부하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성능이 10%만 작아질까? 애초에 클럭이 3.8 정도에서 고정인데다가 3.8, 3.9 심하게 떨어질 때는 3.0 까지도 떨어져요. 출렁이 떨렸다 그래요. 이게 원래 4.9까지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10%가 아니죠. 거의 막 30% 가까이 성능 저하가 있겠죠. 이런 큰 폭으로 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900K를 저런 B60 저렴한 보드, 방열판 작고 N채널 MOSFET 썼는 저품질 보드, 15만원 이하 보드에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얘 i7 당연히 못 버팁니다. i7 당연히 못 버티고 볼 필요도 없어요. 클럭 저하 있죠. i7 원래 4.7 올코어 부스터입니다. 그리고 i5는요 i5는 클럭이 조금 저하가 있는데 그래도 125비트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DS3H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얘는 이제 4.4 정도에서 10분을 버텨요. DS3H는 이것도 못 버텼죠. 그래서 그래도 아수스의 M-K가 기바의 DS3H보단 좋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10분짜리인데 어디든 어느 구간에 떨어진 거 못 볼 겁니다. 4.4 정도는 버팁니다. 물론 4.5짜리 CPU이기 때문에 0.1 내려간 것도 성능자는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약간 아쉬울 수는 있는데 i5 정도까지는 프라임 N-K가 버텼다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깃발을 그럼 너무 심하게 까는 것 같아서 제가 깃발에 드라이브 MOSFET을 썼는 17만짜리 보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17만짜리 보드
제품명이 뭐냐면 B69M-Gaming X입니다. 아마 이 영상 올리고 난 뒤로 이 제품 아마 품절일 것 같은데, 드라이버 모스펫은 N채널 모스펫보다 월등히 발달된 형태로 통합 모스펫입니다. 그리고 얘는 온도가 좀 높아도 자기가 원래 내는 평균 효율을 꾸준히 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감에서 자신감 좀 있었나봐. PL2랑 PL1을 제가 손대지 않았는데 4095까지 풀어놨더라고요. 이 보드에. 지금 딱 봐도 이거 B69N-K, N-K가 참, N-게이밍 X 보드죠. 기가바이트에. 자, 그게 12900을 썼어요. 그거 보시다시피 제가 동일한 부하를 줍니다. 테스트를. 프라임 스몰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볼 수 있어요. 일단 클럭이 4.9. 온도 문제로 잠시 4.8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또다시 4.9. 이거는 CPU 온도 문제예요. 패키지 온도. 얘가 보드 품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력 소비량은요, 대충 280까지도 썼고 평균적으로 27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12900은 270 정도, 그리고 적게 쓸 때는 250 정도 쓰면서 얘가 계속 버팁니다. 클럭도 안 떨어지죠. 적어도 4.7에서 4.9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커부스트 클럭이 잘 버텨요. 이 정도 보드쯤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 입장에서는 i9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가지고 그 시네벤치 돌려도 12900에, 자, 시네벤치 돌린 겁니다. 보이죠? 클럭 4.9 얼추 버티고, 점수는, 자, 미리 구간 땡겨 놓을게요. 점수는 1300 좀 넘게 나옵니다. 이게 Z보드 써봤자 1400점이니까 사실 거의 똑같은 점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전력 소비량은 최대 250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돌렸던 프라임 지속 부하나 시네벤치 짧게 부하 주는 거나 전력 소비량은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정도 보드쯤 되면은 짧게 부하 주는 거나 그 지속적으로 부하 주는 거나 똑같이 클럭을 계속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내가 맨날 i7, i9 쓴다 그러면은 드라이버 모스펫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밑에 N채널 모스펫 좀 싼 거 쓰면은 사실상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 M-K, DS3H, M-A, 게이밍 X, 터프 플러스, 바주카까지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게 그 영상들이에요. 이거 한다고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리고 확인해보니까 일단 이 두 보드는 12600K도 못 버텨요. 클럭이 리미트 1이든 2든 4.4까지 내려간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이 CPU는 150W에서 170W가 필요한데 얘가 파워 리밋이 125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준다 한들 아까 보시다시피 전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전력 공급을 못하고 결국은 클럭 다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든 사실상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다만 M-K 정도면은 12600K가 아닌, 그리고 12600K라도 0.1클럭밖에 안 떨어져요. 12500이나 그냥 12600, 12400 정도 쓸 때는 얘는 버틸 겁니다. 얘는 버티고 DS400H는 사실 이만큼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60W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i5 12600도 장담 못하겠어요. 한 12400 정도나 써야 되는 보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위급 당연히 못 쓰는 거야. 최대 성능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하드웨어 모니터 켜놓고 저처럼 똑같이 프라임 스몰 95를 돌려보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제가 N-K를 선택을 하는 편이고, N-K에는 여러분이 12400이나 12500까지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간 경제에도 똑같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N-A 정도 되면 파울림 1이 175로 조금 더 풀려 있습니다. 좀 더 풀려있고, 그다 보니까 얘는 12600K까지는 버텨요. 근데 그만큼 더 비싸긴 하죠. 27,000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얘는 157W를 지속적으로 계속 버텨주더라고요. 그다 보니 12600K를 쓰더라도 클럭 제한 없었습니다. 짧은 부하나 지속적으로 긴 부하나 똑같이 4.5를 버텼어요. 모스펫 온도도 그리 높게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얘 가지고 i7부터는 성능자가 좀 있었습니다. i7 성능자가 어느 정도 했냐면은 4.5클럭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그럴 거야. 그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게 그냥 쓸만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성능자가 있다 하더라도 5%? 5% 정도, 6% 6% 정도니까 여러분 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50만원짜리 CPU 쓰면서 5% 성능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대충 25,000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5,000원을 더 더해서 기가바이트 게이밍 X나 아니면 터플 쓰는 게 맞아. 그럼 성능자가 없어. 4.7을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지금 성준님 영상 찍은 거 다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한 거고, 얼마든지 보고 싶다면 제가 이 자료를 안 지울 테니까 생방에서 보여달라고 합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튼 제가 조사한 번호는 분명히 실험한 바로 이렇게 모스펫 온도도 문제없고 i7 다 잘 버팁니다. 얘들은 i9까지도 버텨요. 물론 i9은 CPU 온도를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클럭 저하가 있긴 합니다만, 0.1, 0.2 클럭 저하되는 거는 실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리라는 거예요. 2만원 더 주고. 뭐 50만원짜리 80만원짜리 CPU 사면서 보드에 만원 2만원 아껴가지고 성능자를 저렇게 심하게 받으실래요? 30% 성능자, 10% 성능자, 5% 성능자 이렇게 받으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12900K 같은 경우는 올코어 부스터 4.9인데 얘는 막 4.4까지도 내려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그거랄까? 시네벤치 막상 돌려보면은 그 성 차이가 진짜 많이 나봤자 10%밖에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짧은 시간밖에 부하 안 주니까. 근데다가 이거 M-A 정도만 돼도 성능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뭐 2-300점밖에 차이 안 나요. 이 30만짜리 보드 쓴 거라.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벤치 2를 여러분 3D마크를 쓰든 시네벤치를 쓰든 이런 애들은 부하를 길게 안 줘요. 아마 3D마크 써보면은 그 올코어 부하를 주는 CPU 테스트 구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체 테스트 구간에서 CPU 부하를 전체 얼마 주냐면 19%밖에 안 줄 거예요. 뭐 여러분 i7이나 i9급 정도 쓰면은 13% 19%밖에 안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별로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로도 충분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 돌리면은 1시간, 30분, 막 이렇게 20분 길게 돌리잖아요. 짧게 돌아가는 경우 잘 없어요. 작업 정도 쓴다 치면은 보통 좀 길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성능자가 이 그 단순 벤치 돌려가지고 거의 차이 없었다고 했던 게 막 20% 30%가 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여러분 알기 쉽게 각 CPU 전력 사용량을 적어놨어요. 12900K는 뭐 부하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치가 240에서 270 정도 씁니다. 12900F나 노말은 230에서 260 정도 써요. 요거보다 한 1-20 적게 씁니다. 그리고 12700K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한 20-30 적게 써가지고 200에서 230 정도입니다. F는 거기서 또 한 10 정도 적게 쓰고요. 그리고 12600K는 165 정도 평균. 12600 노말은 130에서 144 정도. 그럼 12400F는 105에서 110 정도 쓰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파워 리밋만 봐도 이 보드가 어느 정도 등급의 CPU를 버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파워 리밋에 해당하는 정도의 CPU를 쓰더라도 온도가 문제가 생기면 클럭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방금 전에 실험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i7이나 i9급, K든 non-K든 제대로 된 성능을 쓰고 싶으면 적어도 게이밍 X 아니면은 터프 플러스 아니면 바주카 요 세 등급 위에 제품을 써야 됩니다. 요 놈들은 이제 i7이나 i9급 성능자가 거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보드들이고, 여러분이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사겠다고 N-K나 뭐 DS3H 같은 거 산다 치면은 N-K는 최대가 12600K이고 DS3H는 최대가 12600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싸구려 보드에다가 그 막 50만원, 70만원짜리 CPU를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능을 못 내니까요. 나는 게임밖에 안 할 텐데 부하가 별로 안 나쁘니까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밖에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임 실행하고 있을 때 스팀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아니면 토렌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게 CPU를 50%씩 막 갈군다고요. 그럼 게임에 30% 갈구면 80%가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밖에 안 한다고 무조건 CPU가 20-30% 낮은 부하를만 유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CPU 등급에 맞춰서 메인보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B660보드는 램오버 잘안 되는데요. 자, B660보드입니다. 12900K예요. 요거를 Z690보드 했을 때 4200까지 램오버가 됐습니다. 자, 메인보드 뭡니까? 방금 전에 잠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라임 A 보드입니다. 아수스의 그 10만원 중반대 고보드인데 여기서 램오버를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자, 디램 프리킷이 2100입니다. 더블 레이트 메모리 때문에 4200 클럭이란 뜻입니다. CL16이죠. 그 상태로 메모리 컨트롤러가 1대1입니다. 자, 1대1로 해서 오버가 됐습니다. 4200 오버가 되죠? 여러분이 오버가 잘안 들어간다면은 메모리가 너무 안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CPU 메모리 컨트롤 뽑기가 실패 혹은 논K CPU, K가 안 붙은 CPU 그런 거 쓰시면 메모리 오버가 잘안 되는 거지. 실제로 K 버전 CPU 쓰시고 B 다이 메모리 쓰신다 그러면 B660도 Z690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메모리 오버가 가능합니다. 자, 일일이 테스트 다 했어요. 이 N-K 14만짜리 버전에서 4100까지 되고 DS3H도 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세요. 안 하시면 램오버가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으면 4100까지 오버클럭이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N-A는 4200, 게임 X는 4133. 자, 똑같은 메모리랑 똑같은 CPU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터프 플러스는 4133, 바주크는 4200, 그리고 터프 Z690 플러스는 4200. 그러니까 Z690하고 얘네하고 램오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램오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실력 탓이거나 아니면 K가 없는 버전에 논K CPU를 썼거나 아니면은 그냥 CPU 뽑기운이 나빠가지고 맵컨이 낮아서 안 들어가는 거니까 B660이라고 램오버가 안 된다라는 그 낭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결론. 아주 하등급의 B660 보드 당연판이 있다 할지언정 i7이나 i9은 사용하기 어렵다. 심지어 i5도 성능 저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요두 보드에서 쓸수 있는 권장 CPU는 12400이나 12500, 2코어가 없는 K버전이 아닌 i5 등급의 CPU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좀더 높은 CPU를 쓰고 싶다면 게이밍 X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게이밍 X. 게이밍 X가 뭐 AS 기가바이트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터프 보드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MSI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력 소비량이 좀 높긴 하지만 이 바주카 보드만 돼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왜 높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터프 보드에 전력 소비량은 똑같은 CPU 쓰고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230W 쓰고 얘는 247W 쓰죠. 보드별로 MOSFET이라는 게 있는데 이 MOSFET이 전력을 공급할 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싸구려 쓰시면 변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똑같은 CPU 쓰더라도 전력 소비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 MOSFET 썼고 얘는 N채널 MOSFET을 여러 개 박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바주카가 똑같은 가격이지만 좀더 전력 변환 효율이 낮아서 이렇게 온도가 높게 나왔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둘다 i9 정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없는 보드 물어보신 분좀 있을까요? 일단 방열판이 없다. 이두 놈보다 못하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방열판 있다? 드라이버 MOSFET이다? 그럼 여기 폐에 없더라도 i9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격포 정도 되겠죠? 바주카가 되는데 그 위에는 상급인 박격포가 안될 리는 없어요. 박격포가 가성비는 안 좋지만 당연히 여기 있는 제품보다는 품질은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에즈락 RS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에즈락 RS 같은 경우는 i7만 써도 실제로 전원부 온도가 한 80도, 90도 가까이 찍히기 때문에 i7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 좀 어렵고 i9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프라임 A 등급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i5 K 버전까지는 쓸수 있어요. RS면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품이 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가바이트도 여기 있는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위에 어로스 뭐 프로 같은 게 있죠. 그런 건 당연히 게이밍 X보다 좋을 겁니다. 그게 i9까지 커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드와 CPU를 고르시면 됩니다. 어때요?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무려 일주일이나 걸려서 조사한 겁니다. 표에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벌써 34분을 떠들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을 거예요. 이제 표 보면서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충분히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표 얼마든지 퍼가서 여러분 써주셔도 되고 영상도 상업적 써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